순간 전에 깜짝 놀랐어요. 제 거는 있었죠. 얼굴이 너무 닮아가지고요. 누구라고? 그 범인이다. 소방고랑에 강도 들어왔어요. 청도는 강도. 예? 한 손으로 잡고 바로 장전을 계속하는 모습을 봐서는 엽총을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. 얼굴도 뽀얗고 맨들맨들하고 아따 진짜 깔끔하게 잘생겼다. 회를 배달시켰어요. 횟집에서 행관문을 열어줬는데 행관자로 깜짝 놀랐어요. 제 느낌은 99% 저는 갔다고 보는 거죠. 방송국에서 왔어요. 사용 씨 사장님 되세요? 네. 옛날 횟집 배달도 하시고 혼자 하셨다고 그래요. 네, 혼자 했죠. 저 혼자. 제가 횟집은 좀 오래 하다가 사장 가자 하니까 뭐 총들고 설치 들고 산에 가잖아요. 싸워가자고 이러면. 대구 은행 강도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선생님이 좀 닮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. 대구는 뭐 그런 건 없는데. 그러면 내가 갈 일이 없어. 내가 사실 뭐 노름을 해가지고 좀 이상한 기분인데 오늘 많이 그랬어요. 갱지를 다니면서 대구라 뭐 구미로 뭐 이래 매듭을 뜯어먹었다 와야지. 사람들이 딱 하는 거라. 야 이거 어디 호흡할 때는 어디 산에 숨어있다 하길래 그 사람이 아마 우리 술먹고 한 소리 듣는 거 같고 미국국이 내가 마실이야. 후배분께 어떤 얘기 하셨나요? 사람이 묻고 내가 사람 원하시긴 한데 믿어 줄 수 있겠나 이래 이야기했습니다. 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? 외로웠어요.